저는 이제 텍스트 지울게요. 일단은 네, 이달의 정착은 보시면은 네. 일단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적응을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5차는 좀 4차 산업혁명을 좀더 대비를 한 다음에 그때 준비도 늦지 않고요. 일단 4차 산업혁명에 적응을 하자. 예, 그런 말이 결론을 내리자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올콘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이달의 추천 자금, 이달의 정치 자금을 설명드릴게요. 추천 과제. 정치 자금의 추천 과제. 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보시고 할게요. 빅데이터 챌린저 소셜 마케팅.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챌린저 과정. 지금 이런 거를 다가오는 미래에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전액 국비 지원 빅데이터 소셜 마케팅 챌린저 교육생 모집을 하네요. 그래서 10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고요. 교육비 전액을 100% 국비 지원한다고 하고 빅데이터 소셜 마케팅 챌린저 과정을 대학생 2학년, 3학년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1차 모집은 11월 12일. 그래서 11월 8일. 이렇게 2차 모집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재휴학생을 말하고 뭐 이런 빅데이터에 관해서 마케팅 역량이나 이런 거에 다 한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올콘에 가시면은 네, 그 올콘에 가시면 좀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 이달의 추천 과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예, 대학생만 할수 있다고 하는 대학생 2학년, 3학년 휴학생. 예,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렇게 하고요.